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관성법칙까지 이야기했었죠. 자, 오늘은 굉장히 또 더 중요한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 법칙이란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거 되게 어렵고요. 복잡하게는 1학년 때는 안 나갈게, 쉽게 나갈게. 자, 힘과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해요. 자, 얘는 가속도 법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힘의 크기와 속도 변화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힘의 크기와 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쪽에 질량이 똑같은 M인 물체가 있어요. 이 두 물체에게 다른 크기의 힘 F가 주어져 있어요. 자, 같은 방향으로 하나는 힘의 크기가 크고 하나는 힘의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해. 어떤 경우가 속도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날까요? 어떤 경우가 속도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날까? 그렇죠. 힘의 크기가 클수록 속도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속도의 변화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라고 부르죠.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가속도가 힘의 크기 F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대요. 자, 한편 두 번째 이번에는 질량과 속도 변화에 대해서 보자. 질량과 속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쪽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있고요. 이쪽에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있어요. 이 두 물체에게 같은 크기의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힘이 주어져 있다. 자, 이때 어떤 경우에 속도 변화가 더 클까요? 쉽게 생각해서는 탁구공이고요. 볼링공이에요. 빨대를 이용해서 같은 힘의 크기로 바람을 불어주었대요. 누구의 속도가 더 빠르게 변하지? 누구의 속도가 더 크게 변할까요? 누구의 속도가 더 크게 변할까요? 어? 뭐라고? 스몰 M? 스몰 M. 자, 살펴보니까 탁구공은 자,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자, 라지 M인 볼링공은 거의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자,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즉, 속도의 변화는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요. 질량이 클수록 속도의 변화가 더 작다.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고, 가속도라는 녀석은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대. 자, 힘의 크기와 속도 변화, 즉 가속도를 보면 얘네들은 어때? 비례하는 관계 그래프를 갖게 되죠. 이때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A와 B가 있대. A와 B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와 B의 차이는? A는 자, 같은 힘을 줬더니 속도가 더 크게 변했대. 같은 힘을 주면 속도가 더 크게 변했다는 것은 질량이 작은 물체이고, 그리고 얘는 조금 변했으니까 질량이 큰 물체라고 해. 즉 이 경우에 MA라는 녀석이 MB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기울기가 여기서는 뭐가 돼버립니까? M분의 1이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한편 가속도와 힘의 관계 그래프에서, 자,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나타나지? F가 아니고 1이야. 자, 어떤 관계가 일어나지? 반비례 관계가 일어나지.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됐대요. 이때 특정할 때 사각형의 넓이가 있어요. 이 곡선과 직파는 사각형의 넓이 보니까 얘가 A고 얘가 M인 걸로 보아. 이 넓이는 뭐가 돼버립니까? F라고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지. 오케이? 자, 이 전체 관계를 묶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자, 힘의 크기. 질량.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를 얘기해보자. 가속도란 녀석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자, 이런 비례 관계는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A라는 녀석은 비례 상수 K 곱하기 M분의 F라고 씁니다. 이때 F라는 값은 K분의 1을 K'이라고 바꿔 쓸게요. K' 곱하기 MA라고 쓸 수가 있죠. 어차피 비례 상수들이니까. 여기에서 힘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기로 했지? 뉴턴이란 단위를 쓰기로 했지.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어떤 단위 쓰기로 했어? 킬로그램이란 단위를 쓰기로 했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란 단위를 쓰기로 했을 때, 이때 K 프라임 값을 우리는 1이라고 쓰기로 하였대요. 그럼 얘는 뭐가 돼? F는 MA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또는 벡터를 표현해 주면 F 벡터는 MA 벡터와 같다라고 해 주는데, 이렇게 쓰는 이 두 식을 운동 제이법칙에 관한 식이라고도 하고요. 얘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서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운동 방정식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하는 것들은 이 운동 방정식을 이해하는데 주로 시간을 대부분을 쓰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도 다 이거에 관계된 문제들이고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힘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까요? 힘의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힘의 단위.
이 지우개가 욕하는 지우개. 아니야, 지우개가 이상한 거야. 개인적으로 이 지우개 싫어. 말하는 지우개 싫어. 조용한 지우개가 좋아. 자, 힘의 단위를 이야기해보자. 자, 힘의 단위로서 우리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얘기했었죠. 이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자 힘의 단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1뉴턴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1뉴턴은 1kg인 물체에 작용하여 1m per sec 제곱에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이다. 이것을 1뉴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뉴턴은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쓰게 된대요. 이게 1뉴턴의 크기다. 또 힘의 단위로서 이런 단위도 있어. 킬로그램 힘이라고 불리는 단위가 있어. 킬로그램 힘이라고 불리는 단위가 있는데 1킬로그램 힘은 질량이 1킬로그램인 물체의 무게래. 자, 이것을 1킬로그램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1킬로그램 힘은 자 9.8뉴턴이 돼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우리 mg라고 썼던 식 기억해? mg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대. g가 9.8m per sec 제곱이잖아, 그치? 즉 얘는 1kg 곱하기 9.8m per sec 제곱이라고 썼던 식이지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단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 자, 한편 운동 방정식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좀 전에 했지? 자, 운동 방정식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라고 할게. 알짜 힘 F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가속도다라고 해서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요. 엄밀하게 FR자라고 하는 식은요, 시그마 FI가 되죠. 모든 힘들을 합해주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식의 활용을 엄청나게 많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는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얘기 있는데 그냥 다 한꺼번에 뭉퉁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쉬운 예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마찰이 없는 어떤 면이 있어요. 면 위에 질량이 자 5kg인 물체가 있대요. 근데 크기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물체에 작용했더니 물체는 가속도가 3m per sec 제곱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일까요? 15? 자, F는 MA라고 쓰기로 했죠. 5kg 곱하기 3m per sec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이 값이
15 뉴턴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15 뉴턴의 힘이 작용한 경우가 돼.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얘기해 볼까? 자, 여기 질량을 알 수 없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5N의 힘이 작용했더니 물체 가속도가 3m/s 제곱이 됐다라고 해요. 그럼 물체 질량은 얼마가 되죠? 물체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어? 5kg이 되겠죠. M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F가 돼버리죠. 즉 얘는 3m/s 제곱분의 15N이 되니까 얘는 5kg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된 거예요. 쉽죠? 이게 약간 복잡해지는 거야. 상황만. 힘들에 대한 상황이 약간만 바뀌게 되는 게 복잡한 이야. 자, 이쪽에 자, 크기가 15N이 힘이 작용했대요. 자, 이때 물체의 질량이 5kg이라고 할 때 이 물체가 갖는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이 물체 가속도는 얼마지? 3이 돼버리지. A는 M분의 F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5kg분의 15N. 그래서 이때 얘는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쉽죠? 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응용을 하나 줘볼까? 자, 응용을 줘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질량이 5kg 물체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서 힘이 작용할 거야.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해. 20N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마찰력이 있어. 이때 운동 마찰 계수가 0.1이 돼버리고 중력과 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한다면 물체가 갖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라는 문제야. 어떤 가속도를 갖게 될까요? 왜? 0. 자, 얘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그랬어? 무슨 힘? 무슨 힘이 작용한데 뮤가 뭐였어? 뮤? 마찰 계수니까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지? 마찰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지. 그래 안 그래요? 이때 이 물체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 중력. 그럼 얼마가 되지? mg니까? mg니까 얼마? 50N이 작용해.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지. 이때 수직항력과 중력이 항상 어때? 같단 말이야. 따라서 N은 얼마? 50N이야. 근데 마찰력은 얼마가 돼버리지? μ 곱하기 N이었지. 지난번 퀵테스트 문제였지. 자, 그렇다면 μ는 얼마? 0.1 곱하기 50N이야. 그러면 마찰력은 얼마가 돼? 이게? 마찰력은 얼마가 돼? 5N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이 물체에 나타난 R자 힘은 얼마야? R자 힘은 얼마게? 큰 힘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뭐 빼기 뭐야? 뭐 빼기 뭐지? 20 빼기 5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차이만큼이 R자 힘이 되고 얘는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뭐라고 써? MA라고 써야 돼. M이 얼마야? 5 A야. 따라서 이 경우에 이 물체 가속도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얼마가 돼버리죠? 3m 퍼 세크 제곱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문제들이 주된 문제들이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게 주된 문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복잡한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복잡한 예제 5가지를 오늘 숙지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진짜 이걸 숙지를 잘 해야 돼. 오늘 3학년 형들은 어저께 본 시험 다 빵점 맞았다. 아, 아니구나. 2학년 선배들이 오늘 본 시험을 다 빵점 맞았구나. 너도 뭐 거의 빵점이던데. 첫 번째는 무슨 법칙이지? 물체가 계속 가려고 하려는 게 무슨 법칙이야? 관성 법칙이야. 가속도 법칙이라고 썼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썼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 우리 연세에 배우지도 않았잖아. 그냥 주는 문제인데. 응? 그냥 주는 문제인데. 시험 파트가 관성 쪽이었잖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복잡한 예제를 살펴봅시다. 이런 예제를 보기 위해서는 풀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운동 방정식 풀이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자. 꼭 이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 방법이 가장 순서대로라는 게 합리적이야.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자, 얘는 이 풀이 순서대로 해주는데 수학하고 물리하고 다른 점이 이런 점이 달라. 수학에서는 주어진 식을 정리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들이지. 근데 물리는 내가 스스로 방정식을 세워서, 물리 법칙에 맞는 방정식을 세워서 그걸 풀이에서 답까지 내야 돼. 그래서 물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려운 수학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물론 수준이 높아지면 굉장히 복잡한 수학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려운 수학은 없단 말이야. 예? 자, 그렇다면 운동 방식 세우는 법 한번 봅시다. 얘는 네 개 단계에 따라서 세워주면 돼. 첫 번째 단계. 운동 방정식 문제는 모두 다 그림이 주어져. 주어진 그림에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표시한다. 이때 힘들을 표시할 때 힘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돼. 어?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 쪽으로 화살표로 표시해줘. 그리고 각 힘들에게 맞는 올바른 기호들을 구분해서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림에 이렇게 힘들을 모두 표시해준다. 자, 두 번째 단계. 힘들을 알면 물체에 뭘 할 수 있어? 힘이 작용 방향으로 물체들이 어때? 움직임을 갖게 되잖아. 힘이 여러 개 작용했대. 그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지? 더 큰 힘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정지 상태에서. 그치? 그래서 물체 운동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 물체 운동을 예측하여 가속도를 설정해 준다. A라고 써주는 거야.
이때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들, 즉 가속도와 같은 방향의 힘은 플러스 F라고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가속도와 반대 방향의 힘은 마이너스 F라고 써서 나타내주면 된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 각 물체에 대해서, 각각의 물체에 따로따로 다 봐야 돼. 각 물체에 대해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데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뭐라고 써? MA라고 써주게 된다.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MA다 라고 써줘. 각각의 물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짜힘 MA, 알짜힘 MA, 알짜힘 MA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힘들의 종류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 그치? 힘의 크기를 정확히 몰라. 가속도도 알아 몰라? 몰라. 얘네들이 주로 미지수야. 미지수가 여러 개이고 방정식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뭐가 돼버리지? 연립방정식이 돼버리지. 그래서 마지막 단계, 주어진 이 방정식들을 연립해서 푼다.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 힘들을 체크하고 가속도를 체크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 힘들의 방향이 바뀔 리는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항상 힘을 잡아줘야 돼. 근데 가속도 방향은 상관없어. 내가 힘을 미쳐 크기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는 가속도를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로 나와. 아시겠어요? 내가 미처 예측을 못한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면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내가 처음 잡은 방향과 반대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운동방정식 풀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준해서 이 방법에, 자, 이 방법을 따라서 다섯 가지 필수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필수 예제들 한번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예. 예, 이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 마찰이 없는 어떤 면이 있습니다. 너희들 수학 시간에도 필기 안 하니? 생명 시간에 필기해? 화학 시간에도 필기하고? 필기를 습관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 다 알 수 있겠어 집에 가면? 승민아, 넌 생명 숙제도 안 해왔는데 언제 가서 집에 가서 다 복습해? 중학생 되면 승민아, 한승민 중학생이 됐잖아. 좀 더 부지런해져야 돼. 할 게 무지 많아. 학교 숙제도 해야 되지. 학원 수학 숙제도 장난 아닐 거고. 영어학원 숙제도 또 만만치 않지. 어? 숙제 지옥이야.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들어.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길러야 돼. 응? 연선 숙제 꼬박꼬박 다 하지. 굉장히 힘들잖아, 그지? 밤 늦게까지 못 잘 때도 있고.
승민이도 이제 조금씩 어른스러워져야지. 언제까지나 연서가 누나처럼 보이면 어떡해. 연서는 의젓하게 다 하는데 승민이는 바빠서 못했어요, 힘들어서 못했어요, 못해서 못했어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중학교 올라가니까 좀 어때? 바빠지긴 했지? 똑같아?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게 되지. 게임은 게임대로 하고. 하루에 게임하는 시간 몇 시간? 이제 끊었어? 주말 이용해서도 안 하고? 어, 집에 가면 11시 되고. 그 시간에 밥 먹으면 살찌는데. 배고파서. 자, 여기 세 개의 물체가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돼. 응? 그래야 숙제도 제대로 하고 졸리다고 다 자고. 응? 배고프다고 밥 먹고 그러면 시간이 나중에는 너무 부족해져갖고 뒤처지게 돼. 옛날에 이런 아이들이 있었거든. 선생님 이제 목동에서 수업할 텐데, 서울에서 수업할 텐데, 진짜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애가 중학교 수업에 들어온 거야. 중학교 때 선배들 수업하는데. 근데 화이트업까지 보고 왔대. 이 정도 책은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와서 수업을 하는데 승민이보다 더 작아. 하나는 여자애고 하나는 저학년 남자애고. 근데 둘이가 문제 푸는데 3학년보다 더 잘 풀어. 그리고 시험감독 들어가면은 걔네들 보고 항상 신기한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 그랬더니 그냥 생각하면 풀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하기 위해서 걔네들은 어때?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했단 얘기야. 응? 알겠니? 근데 수학도 물어보니까 수학도 지금 걔네들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하고 있더라. 그때 당시에. 아마 서울 갖고 갔을 것 같아 둘은. 선생님 이제 그 학원에 끝까지 안 있어서 그런데 아마 걔네들 둘은 서울 갖고 갔을 것 같아. 진짜 어릴 때 지금 시즌도 막 놀고 싶고. 선생님은 사실 놀라고 해.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공부야 뭐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보고 아 인생의 목표가 이제 공부 쪽에 있지 않다면 그냥 놀아도 되는데 내가 학자가 되고 싶다, 교수님 되고 싶다, 아니면 유명한 연구원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공부를 꽤 오랫동안 열심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걸 선생님들한테 정확히 짚고 넘어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잘 안 받아주시거든. 근데 학원에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 다 받아주셔. 어? 아주 엉뚱한 질문 아니면 다 받아주시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선생님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선생님 지난 부분에 이런 부분 수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또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내용들이 한 번 배우고 끝인 게 아니고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배우게 될 거야. 이거를 한층 다른 방법을 계속 변화시키고 하면서 공부하게 시켜줄 거야. 그래서 좀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크게 성공할 것 같아. 자, 얘 질량이 M1이고 M2고 M3라고 한다. 자,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에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힘 F로 당기고 있대. F로 당기고 있을 때 얘에게는 어떤 힘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힘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자, 먼저 M1은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지? M1G라는 힘이 있지. 그리고 위로는 버팅기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해서 얘는 N1이라고 해. 한편 실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지. 이 힘을 우리는 T1이라고 하자. 장력이야. 오케이? 자, 한편 M2에 대해서도 보면 M2도 아래로 어떤 힘이 당기고 있어? 중력이 M2G가 있고 또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2로 당기고 있어. 이때 수직항력과 중력들은 모두 크기가 어때? 같단 말이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 또 다른 실이 작용하니까 이 실과 이 실이 다르면 이름도 달라야 되겠지. T2라는 힘으로 당기고 반대로 M1 쪽은 M2가 못 가게 실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단 말이야. 같은 줄은 힘이 항상 어떻다고? 같다라고 했어도 T1이 된 거야. 오케이? 같은 줄에서는 실의 힘이 실의 작용한 힘이 같다. 자, 이번에는 M3 살펴보니까 얘는 아랫방향으로 운동과 상관없는 힘 M3G가 있고 윗방향으로 N3가 있어. 이때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자 오른쪽으로는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고 왼쪽으로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데 그 힘이 T2라는 힘이 된 거지. 여기에서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걸 알아볼게. 이게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는 없어. 근데 문제를 이해할 때 이 방법을 쓰면 훨씬 더 빨라. 자, 여기 각각의 물체를 점으로 표시해 볼게. 얘는 M1이야. M1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야. 아래로 얼마? M1G. 위로 N1. 그리고 오른쪽으로 T1이야. 자, 이때 N1과 MG, M1G가 같지. 그럼 R자이면 어느 쪽으로 작용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이 물체는 이쪽 방향의 가속도를 갖게 될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면 전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지. 또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앞쪽으로 당기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질 거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어. 자, 한편 M2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M2야. M2는 아래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죠? M2G. 윗방향으로는 얼마 힘이 작용하고 있죠? N2. 오른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니? T2. 왼쪽으로는 T1이 나타난 거야. 이때 T2가 T1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게 된 거야. 자, 세 번째 M3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자. M3 아래로 M3G가 있어. 위로는 N3가 있다고. 오른쪽으로는 얼마 힘으로 당기고 있지?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고 왼쪽으로는 T2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어. F가 더 클 테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A로 움직이게 될 거야. 이렇게 한 물체를 점으로 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살표 표시해 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한다. 나중에는 자유물체 그림 없이도 풀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면 SAT나 또는 AP라는 시험을 보고 대학 과정을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이 SAT나 AP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주제야. 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 근데 우리나라는 중요 생각하지 않지만 풀 때 알고 있으면 엄청 편리하게 풀 수 있다.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써보자.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오른쪽을 가속도와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두 번째 단계 쓴 거야. 그렇다면 T1이라는 값은 M1A야. 그쵸? T2의 R자임, M2에 작용한 R자임은 얼마야?
빼기 T1이 알짜임이고 얘는 M2A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3에 대해 살펴보면 얘는 자 F-T2는 M3A야. 미지수 몇 개야? T1, T2A. 미지수 3개란 말이야. 허! 방정식 3개니까 3분의 전립 방정식이네.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운동 방정식은 풀이가 쉬워. 어떻게 쉬워? 한꺼번에 더하면 결과가 나와. 한꺼번에 더하면 T1-T1, T2-T2가 되지. 그럼 좌변은 뭐가 돼? F2야. 얘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F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 물체 가속도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가속도는 전체 총 질량 분의 작용한 외력의 크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실에 작용하는 힘도 구해볼 수가 있어. 실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자, T1과 T2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T1은 대입해주면 바로 나오네. T1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1 곱하기 F가 되지. 그쵸? 자, 그 다음에 T2를 구해보는데 T2는 T1을 대신 대입해서 이항시켜. 그럼 뭐가 되니? T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A가 된 거지.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F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각 실에 작용하는 장력을 모두 계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자. 얘는 이제 지워도 될까? 기준 삼고 계속 볼까? 아니면 지울까? 지워도 될 것 같아? 승민이 자꾸 졸려서 어떡해.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 끝나자마자 자고 있어. 승민이 오면은 평균 학원에서 몇 시간 자고 가니? 왜 몰라요? 많이 자고 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살펴보자. 두 번째를 볼게. 자, 이쪽에 똑같이 마찰이 없는 어떤 면이 있어. 이 면에 두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대. 자, M1, M2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 이때 외부에서 얘에게 힘이 가해졌대. 그럼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밀려나가겠다. 그치? 우리 가속도와 같은 방향의 힘들을 뭐라고 했어?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 쓰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 접촉면에는 자, 또 다른 힘이 나타나고 있어. M1은 F 중에 일부를 누구에게 전달해줘? M2에게 전달해줘. 그 접촉력이 스몰 F라고 하자. 반면에 M2는 M1이 못 오게 작용 반작용이니까 F라는 힘으로 못 오게 막아주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리고 중력들이 작용해. 아래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 얘 M1, G. 위로는 수직항력 N1.
얘는 아래로 M2G 그리고 수직항력으로 위로 N2라는 힘이 나타나게 돼. 그럼 이것도 자유물체의 그림을 한번 보자. 자유물체의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 M1이 있어. 아래로 필요없는 힘 먼저 표현해 볼까? M1G 얘는 위로 N1이 돼. 항상 수직항력과 중력은 평형을 이루어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아서 힘의 평형관계를 유지해서 운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F. 왼쪽으로는 스몰 F라는 힘이 작용하게 돼. 그래서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A로 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 자, M2는 아래로 M2G 있어. 윗방향으로 N2가 있어. 오른쪽으로는 어떤 힘으로 밀리지? F라는 힘으로 밀리고 있지. 이거 외에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 두 힘의 크기가 또 같아. 그래서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운동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써보자. M1에 대해서 M1은 F 마이너스 스몰 F는 M1A라고 써. 알짜 힘 빨간 힘은 MA가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해 살펴보면 F는 M2A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두 녀석을 한꺼번에 더해보자. 뭐 더할 것도 없어. 대입해서 바로 써도 되네. 지워지고 좌변은 F는 우변은 M1 더하기 M2A야.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M1 더하기 M2분의 F가 되고요. 대입하게 되면 F를 구할 수 있겠지. F는 M1 더하기 M2분의 M2 곱하기 F가 스몰 F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알아낼 수 있대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세 번째 예를 살펴볼게요. 세 번째 예는 이런 경우가 되겠다. 책상 모서리의 경우야. 책상 모서리가 있대. 승민이 딱밤 한 대 맞고 시작할까? 잠 깨라고? 응? 일로 와. 잠 깼지? 안 맞고도 깼다. 자, 그러면 저게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어. 자, 줄에 연결이 돼서 이쪽에 돌에 걸쳐져서 다른 물체가 M2 물체가 연결이 되어져 있대. 여기에서도 자 보자. 얘 무게 때문에 전체가 움직이는 모양이야. 그치? 이 무게가 F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라지 F. 그렇다면 한번 보자. 아래로 얘는 M1G가 나타나지. 위로는 N1이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실이 당기고 있어. T. 자, 한편 M2는 아랫방향으로 M2G가 나타나. 자, 위로는 안 내려오려고 개기는 힘 T가 돼. 단 이 도르래 마찰, 회전, 질량 다 무시하자. 질량이 있어도 마찰이 없으면 회전하지 않을 것이고, 마찰이 있더라도 질량이 없으면 얘는 회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자, 그렇다면 얘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유물체 그림. 승민 앞으로 절대 깨울까 깨우지 말까?
저기 너한테 질척거리는 누나 있잖아. 그 누나는 선생님이 자도 안 깨워. 자도 또, 깨워도 또 자고. 두 번째 깨면 시끄럽고. 그 다음에 졸릴 때 깨면 잠투정도 해. 막 혼자서 징징 울어. 근데 안 자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깨워서 징징거리는 거야. 기가 막히지. 거기 형들 오늘 다 빵점 맞았어. 문제 약간 하나는 쉽게 주고 세 개를 어렵게 줬더니 빵점 맞았어. 아예 풀 생각을 안 하더라. 의지가 없어. 지난 시험에도 거의 다 빵점 맞았는데 아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 집에 와서 복습하면 거의 책의 예제 문제. 너네 보다시피 책에 있는 문제들 줬지. 오늘 거 책에 있는 문제들이잖아. 미리 풀어본 사람들은 나가는 진도대로 풀어보면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욕심 가지면 관성까지 좀 훑어보고 풀면은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안 하고 있고 선배들도 더 안 해. 너네 안 하는 것보다 더 안 하는 것 같아. 자, M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M1G가 있어. 위로는 수직항력 N이 있고 자, 이게 N1이라고 했으니까 N1이라고 할게. N2 필요 없으니까 그냥 N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오른쪽 방향으로는 T라는 힘이 나타나서 이게 두 힘이 R자 힘이 0이 돼버리니까 T만 남게 돼서 얘는 오른쪽으로 A로 운동하게 될 거야. 얘는 오른쪽으로 A로 운동하면 얘는 아래쪽으로 A로 운동하게 될 거야. 실로 연결된 이 물체는요. 항상 가속도가 똑같게 나타납니다. 자, 한편 M2에 대해서 M2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가 되고 이게 운동을 시키는 힘이야. T가 나타나서 얘는 아래로 A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나중에는 이 자유물체 그림 생략하고 하게 돼. 복잡하면 따로 옆에다 그려. 근데 간단한 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이 그림만 봐도 운동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고 해. 자, 그렇다면 자 얘는 M1에 대한 운동방정식으로 T라는 값은 M1A가 돼버리고요. M2를 살펴보니까 얘는 M2G-T는 M2A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녀석을 한꺼번에 더해보죠. 그러면 TT 지워집니다. TT 지워지고 얘는 좌변은 M2G가 남고 얘는 M1 더하기 M2A가 남게 되는데 이때 A라고 하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2G가 가속도가 될 거야. 이거를 맨 위에다 대입하면 실에 작용하는 힘도 구할 수 있겠지. 두 물체 사이에 실에 작용하는 힘은 M1A가 되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1, M2G가 이 경우에 장력의 크기가 되는 거다. 별거 아니죠.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이야. F는 MA를 약간 더 복잡하게 쓴 결과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얘 4를 한번 봅시다. 지금 해드리는 얘가 쉬운 수준에서 문제들이야. 오케이? 이거를 좀 더 어렵게 내는 게 과학고 내신 문제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예제들을 막 풀어드릴 거야. 그게 그때 보는 2학년 때 보는 문제들이 과학고 들어갔을 때 학교 내신 문제들이 될 거야.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엔 더 잘할 수 있겠지. 지금은 힘들어도. 자, 예 4. 네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볼게. 네 번째 예는 이런 예이다. 책상 모서리가 있어요. 책상 모서리가 있는데 책상 우회면에 마찰이 작용한대요. 뮤라는 마찰이 작용한대. 어우 복잡해졌다. M1이고 돌에 연결돼 있어서
이쪽에 M2가 매달려 있다라고 해. 이때 M2가 충분히 M1보다 크다면 이 물체는 미끄러지겠지. 맞아요? M2의 무게가 정지마찰력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최대 정지마찰력보다 크다면 얘는 움직이게 될 거야. 이 경우에 작용한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 얘는 아래로 M1G 그리고 위로 N이 나타나고요. 아, 이것도 노란색이야. 쏘리. 운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힘이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실이 당기고 있어. T가 당기고 왼쪽으로는 마찰력이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마찰력은 뭐가 돼? 뮤 N이라는 힘이 마찰력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M2에게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M2G. 충분히 커서 T보다 충분히 커서 얘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래로 A로 내려오고 얘는 오른쪽으로 A로 움직이게 된대. 그럼 이것도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자.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 자유물체 그림 그리는데 M1에 대해서 M1은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 M1G 위로는 수직항력 N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T가 나타나고 왼쪽으로 F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F는 뮤 N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때 수직항력과 M1G가 같고요. 자, 얘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자, 한편 M2에 대한 자유물체의 그림을 보면 얘는 아래로 M2G가 나타나고 위로는 T가 나타나서 아랫방향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자. 자, 두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으로 자, 먼저 T-μN이라는 값이 M1A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선 한 가지 더 있어야 돼. N-M1G는 얼마야? 0이 된 거지. 그러면 두 식을 합쳐볼까? N을 넣어서 대입하면 얘는 T-μM1G라는 값이 M1A가 됐어.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 보면 M2는 M2G-T는 M2A가 된 거야. 오케이? 자, 두 녀석을 합해보자. 두 녀석을 합하면 TT 지워지고 얘는 M2-μ 곱하기 M1G라는 값이 M1 더하기 M2A가 되지. 따라서 쉬운 수준의 문제는 문자 대신에 다 숫자를 넣는다. 그럼 훨씬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A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2-μ 곱하기 M1G가 되었대. 승민아, 이럴 때 필기라도 하면 잠이 좀 덜 오는데 가만히 듣기만 해서 그래. 어? 알아요? 어? 알겠어? 자꾸 뭔가 움직이면 좀 들졸립지. 활동을 안 하니까 가만히 듣기만 하니까 뇌 정지 상태가 오지. 오늘 종거 경고야. 다음부터는 딱 밤 한 대씩. 오케이? 동의? 아니다, 뽀뽀 한 번씩. 딱 밤? 뽀뽀가 더 좋잖아.
쌤 뽀뽀해 주는데? 어? 쌤 뽀뽀해 주면 똑똑해지는데? 쌤 해주는 건 싫어? 좋아? 이거나 먹으라고? 딱밤이 더 좋아? 아, 맞는 걸 좋아하는 친구 처음 보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그렇다면 T는 어떻게 구할까? 이 식을 이용해 볼까? T는 얘를 이항시키면 뮤 M1 G 더하기 M1 A야. A를 대입해 보자. 그렇다면 얘는 뮤 M1 G 더하기 M2 M1 곱하기 자 얘는 M1 더하기 M2 분의 M2 마이너스 뮤 M1 G가 되었대. 그럼 얘 통분시켜 볼까? 얘를 다 곱해주면 되지. G로 묶어갖고 G로 묶으자. M1 더하기 M2 분의 얘는 뮤 곱하기 두 개 곱이니까 M1의 제곱 더하기 뮤 곱하기 M1 곱하기 M2가 앞에 항이지. 그쵸? 자 더하기 이 두 녀석의 곱이지. M1 M2 마이너스 뮤 M1의 제곱이야. 그러면 뮤 M1 제곱이 지워지네. 지워지면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M1 더하기 M2 분의 1 플러스 뮤 곱하기 M1 M2 G가 됐대. 이게 장력의 크기야. 그래서 장력을 새로 써드리면 장력은 M1 더하기 M2 분의 1 플러스 뮤 곱하기 M1 M2 G가 장력의 크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다섯 번째구나 벌써. 자, 다섯 번째 예를 보자. 기본 예 다섯 가지인데 얘네들을 응용해서 풀어 대부분. 오케이. 얘네들을 조금 더 응용해서 나오는 게 학교 시험 문제들이야. 과학고에서. 자, 그러면 예 다섯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천장에 매달린 돌에 걸려 있는 두 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때 M2가 M1보다 크다라고 하자. 내 시계 아니라서요. 배꼽 시계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배꼽 시계만. 선생님 배꼽 시계 좀 고장났고 살 빠졌잖아. 엄청 빠졌지.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 체중에서 승민이 하나 정도가 나온 것 같아. 응. 승민이 10kg 안 나가잖아. 10kg은 넘어? 요즘 20몇 kg 정도 나가? 30kg 넘어? 어? 너가? 어, 뼈가 굵구나. 응? 나중에 키 작게 엄청 크겠는데? 응? 뼈가 튼튼한 사람들이 키 많이 크잖아. 어. 칼슘 많이 먹고 칼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우유. 참고로 그 탤런트 중에 요즘 하는 것 중에 드라마에 어? 그 드라마가 있는데 야한 사진관이라는 드라마 그 주원이라는 배우가 나오거든. 주원이라는 이름이 주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어릴 때 어? 키가 작았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50몇이었대. 그럼 승민이하고 삐까삐까잖아. 근데 걔 형도 조금 더 컸대. 한 살 형인데.
근데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이 듣고 와갖고 분유를 먹으면 키 큰다 그래갖고 생각해봐. 분유는 어릴 때 아이들이 분유만 먹고 생활하잖아. 1년 정도를. 성장에 필요한 양분이 많겠지. 그래갖고 분유를 먹었더니 키가 크기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다닐 때 주원이는 185래. 개형은 183가 183이래. 키가 그만큼 컸대. 키가 너무 안 크면 분유를 한번 먹어보는 것도 아가처럼. 분유를 하루에 한 두 컵 정도 먹으면 성장에 필요한 양분들이 많으니까 성장에 좀 도움이 돼요. 지금 성장판 아주 쌩쌩하지? 의사 선생님 뭐래? 키 예측키 얼마래? 176. 빨리 분유를 많이 먹어. 그럼 키가 무지 큰데더라고. 176인데 186 되면 더 멋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M2G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 위로는 빨간색으로 그려줄게. 얘네들은 모든 힘이 운동에 관계하는 힘이야. 그리고 위로는 T. 그리고 얘는 위로 T, 아래로 M1G야. 그래서 얘는 아래로 A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A로 올라가게 돼. 얘도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 얘도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자.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갖고 형이 하나 있는데, 2학년 형이 있는데 답을 바로바로 안 해주면 애가 삐져. 질문했는데 답을 수업할 땐 보내줄 수가 없잖아. 그럼 계속 문자 와.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시는군요. 이래. 그리고 계속 문자 오네 지금. T-M1G는 자유물체 그림 그리기로 했지. 이 녀석 때문에 까먹었다.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걸 얘기해 보는데 얘는 M1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위로는 뭐가 나타나지? T가 나타나고 아래로는 뭐가 나타나? M1G가 나타나지. 그래서 위로 A로 움직이고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은 아래로 M2G가 나타나고 위로는 T라는 힘이 나타나서 얘가 A로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해. 같은 실은 다 장력이 같아져 버렸어. 자, 그렇다면 M1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면 M1에 대해서는 T-M1G가 M1A야. 그리고 M2라는 녀석은 M2G-T가 M2A가 되는 거지. 두 녀석을 합쳐보지. 자, 두 녀석을 합치면 TT 지워지고 얘는 M2-M1G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A는 M1 더하기 M2분의 M2-M1G라고 쓰게 된대. 오케이? 오케이. 자, 한편 T를 구해봐야 되겠지? T는 M1G 더하기 M1A야. 대신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자. 여기 보니까 M1G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럼 M1G로 묶어볼까? M1G 1 플러스 M1 더하기 M2분의 M2-M1이라는 값이 돼버렸대. 그러면 M1G 곱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1 더하기 M2 더하기 M2 빼기 M1이지. 그러면 M1, M1 지워져 버려서 전체 값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M2 곱하기 G라고 쓴대.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본 유형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운동방 정식 이 다섯 가지는 기본 예제가 되므로 자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해. 집에 가서 한두 번씩 써보는 걸 권해드려요. 숙지를 위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써야지, 풀어야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거를 숙지를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얘기는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보는데 책 얘기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 질량과 무게의 질량은 책의 107쪽의 아랫부분이야. 자, 질량이라는 것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관성질량, 운동법칙 F는 ma에서 물체에 일정한 힘을 가할 때 물체가 얻는 가속도를 비교하여 측정한 질량을 관성질량 또는 그냥 질량이라고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관성을 배울 때 질량은 누구의 척도라고? 질량이란? 관성의 척도다 라는 얘기를 했었지. 질량은 관성의 척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 그런 의미에서의 관성 질량이라고 써준 거야. 자, 한편 중력 질량이라는 것. 중력 질량은 물체의 중력 F는 mg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표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여 측정한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데 같은 물체라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서로 일치하므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질량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냥 질량이라고 한데 무게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되며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의 인력, 만유력의 크기이므로 장소에 따라 크기가 변할 수 있다. 높은 곳에 갈수록 중력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위도에 따라 다르지.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도 극에서의 중력이 가장 크고 그리고 적도에서의 중력이 가장 작습니다. 나중에 중력을 할 때 살펴보게 될 거야.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F는 중력가속도를 G라고 할 때 그 크기가 W는 mg 무게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이 크기를 우리는 물체의 무게라고 이야기한다. 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방법 무시하고 선생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체 개라는 말은 한번 볼게. 동글뱅이 2. 두 개 이상의 물체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 줄 때가 있는데 그 한 덩어리를 물체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 이제 복잡한 예제들이 잔뜩 있지. 111쪽에 있는 예제는 과학고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누가 들어갔을 때? 뭐가 됐을 때? 일반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들어갔을 때 주로 시험 문제로 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작용,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네. 자,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자, 현민아, 너가 벽을 민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똑같은 힘으로 밀어요. 벽은 어떻게 되지? 실제 여기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지. 이때 승민이가 벽에 가한 힘과 동시에 벽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승민이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그 두 힘의 관계를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게 되는 그런 힘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한대. 자, 이 책이 나오던 시절만 해도 승민이가 벽을 미는 힘을 작용, 벽이 승민이를 미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승민이가 민다고 해도 그 과정을 작용 반작용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밀고 밀리는 관계를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묶어서 얘기해. 옛날에는 이건 작용 이건 반작용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라고 해. 이 법칙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대. 어떤 경우에서도 작용 반작용 법칙은 실제 나타나면서 항상 존재한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은 힘의 원인이 되는 것과 힘을 받는 물체가 있지. 그 두 개가 항상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힘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작용 반작용 법칙 해드릴게요.